예, 어저께 제가 이제 당직을 쓰고 나왔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위험성이 있는 곳은 뭐 사실 의사는 고위험군이죠. 그래서 가지 않고 혹시라도 또딴 사람한테 옮을까 봐뭐 되게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경주의 교촌마을이라 그래서 평소에도 그 사람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월정교 옆에 있죠. 월정교 이렇게 있고 경주 교촌마을이라 그래서 이 주변에 고즈넉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적막합니다.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또 제가 울무면 산모한테도 옮기 때문에 지금 사람 많은 곳은 안 갑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산책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좀 얼굴도 부었으니 그래서 산책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지금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밖에 있으면은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진짜 닫았네요, 여기는 아예. 오늘은 그냥 태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좋은 경치 구경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페 사바나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 카페입니다. 되게 좋은 카페인데 여기도 뭐 당연히 닫았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휴학합니다. 뭐 그죠? 여기 차가 뒤에서 한대 옵니다만은 이 차도 참 드물죠,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사바나 때문에 다 닫았다. 차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카페 사방은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한번 와서 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그나마 두 분이 지나갔는데 얼굴이 나올까봐 제가 돌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벌꿀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도 유명한 곳입니다. 요석궁이라 그래서 엄청 유명한 곳입니다. 요석궁이.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는 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거의 두명 빼곤 없죠. 그리고 또 어차피 손님이 안 오니까 이번 기회에 뭐 이것저것들 고치는 중입니다. 보니까, 그죠? 여기도 공사를 하고. 이 유명한 여기 교리김밥이 있습니다. 이 한옥 피자집도 닫은 것 같은데, 교리김밥이 본점인데, 뭐 교리김밥이 유명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초심을 조금 잃지 않았나 생각이 될 정도, 그 정도. 여긴 열었네요. 하네요. 교리김밥집을 하네요. 교리김밥이 유명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일본 카스테라가 유명했던 이유는 물을 먹지 않아도 카스테라 먹으면 우리나라 카스테라는 목이 막히잖아요. 근데 일본 카스테라는 목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했는데, 똑같이 교리김밥도 처음에는 그 계란이 되게 폭신폭신해서 목이 맥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즘에는 퀄리티가 확실히 처음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사도 하시네요. 일단 뭐 공사하시는 분만 계시지 그 사람은 없습니다. 경주 교동 된장, 교동 순댓집 다 닫았죠. 당연히 닫았죠. 런드 카페도 다 닫았습니다. 공사하고 있고요. 인절미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사람은 계신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좀 장사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은 제가 구경하기에는 오히려 좀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명가라고 낮에 주로 정식하는 그 배틀 트립에도 나오고 그랬었던 곳입니다. 외에도 지금 여기는 점심때라고 해서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 닫았어요. 지금 전부 다 닫고 여기도 이제 경주를 입다 그래서 한복 대여죠. 그렇죠? 그냥 오늘은 그냥 태교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구경 왔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행사 이벤트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카페는 열었네요. 사람은 물론 없겠죠. 그렇죠? 바둑 두는 데 있죠.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사람이 거의 없는 모습이고 이거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격리가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보통 이제 인큐베이션 피어리드라 그래서 우리 이제 잠복기가 두 번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 환자의 발생이 확 줄죠. 이미 한 사회적 격리가 제가 느낌에도 한 2, 3주 됐죠. 그죠? 그래서 많이 환자도 줄고 있죠. 그죠? 다행입니다. 차라리. 오늘은 그냥 태교하신다고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이상입니다.